대주님을 느껴보자면, 금전의 그 기운도 나쁘지 않으시고, 지금 다른 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마음에서 조금 이혼을 하고 싶다, 좀 내가 뭔가에 얽매여 있는 거를 좀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데, 혹시 그 이유가 맞으신가요? 네. 어떤, 내 와이프가 너무 저한테 좀 집착하고요. 제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려고 들고 저를 믿지 않아서 제가 너무 불편해서 잠도 잘못 자고요. 밥도 잘못 먹고요. 아,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셔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행동을 하시길래 대준이 그렇게 느끼세요? 저가요? 예. 네. 그러니까 와이프의 행동이 어떤 면으로 뭐 연락을 뭐 실시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예. 그 장소도 문자로 항상 보내줘야 되고, 네. 네네. 그리고 누굴 만나는지도 항상 좀 보고 해야 되고요. 예. 네. 문자로든 근데 그 정도는 좀 대준님이 그냥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면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 이상으로 뭔가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아내분이 좀 과하게 대준님을 좀 집착한다든가 좀 간섭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세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네. 가게에 있는 알바생들, 또 여자 알바생들 좀 20대 젊은 아가씨들 많은데, 제가 그 아가씨들하고 얘기하거나 뭔가 좀그 일적인 거 외에 다른 걸, 다른 얘기나 제 표정을 봤을 때 너무 저를 신경 쓰고 저한테 무슨 얘기 했거나 그 친구하고 어디서 같이 일할 때 어디 있었냐, 그 친구 안 보일 때뭐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니까 제가 너무 숨이 막히죠. 네네네 지금 불편했어요. 대준님을 보니까 네. 이거 얘기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네. 와이프분이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신 것 같아. 전적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전적이 있죠? 전적이요? 아, 전적이라면 별건 없고요. 솔직히 얘기하셔. 바람 피셨지? 바람이라면 바람인데, 제가 좀 여자를 좀 좋아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여자하고 살짝 스킨십도 좋아하고요.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거네, 결론은. 네. 그런 전적이 있고, 바람 네. 폈잖아. 짧게 폈든, 길게 폈든, 잠깐 만났든, 그것도 바람인 거예요. 어쨌든 걸렸으니까, 와이프가 대준님을 못 믿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대준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이게 막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는 아무런 상황이 없었을 때, 뭐 바람 피지도 않고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분이 대준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그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게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나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 내 남편이 지금 어디 있나, 누구랑 있나. 그 대준님 자초한 거야. 그냥 그 대준님 좀 닮은 인정하고 사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혼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아내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혼 안 해요. 일단은 제 와이프는, 저는 성욕이 좀 강하다면 강한 사람인데, 예를 들자면 저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봐, 대준이. 아내분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아내분 재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결혼하셨지?
솔직히 여기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맞잖아. 그렇죠. 제가 늦게까지 뭐 공부, 고시 공부하고 뭐 공무원 시험도 늦은 나이까지 도전했고 모은 재산도 없고 저보다는 월등히 재산도 많고 나이도 한두 살 많은 사람이고 연상이고. 맞아.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대준님은 지금 와이프의 힘듦도 견딜 수밖에 없는 게 내 와이프의 그 재력 때문에도 있는 것 같고요. 와이프분 대준님 안 놔줄 거야. 왜? 여기까지 온 게 내 덕인데 너 어디 도망가? 약간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싹싹 빌고 아내분 화 풀릴 때까지 못 믿어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니까 대준님이 그냥 아내분 맞춰 사시고 성격? 그래 중요하죠. 그것도 아내분 살살 굴려가면서 사랑을 진짜 줘야지. 무턱대고 들이대면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 아내분은 약간의 성질이 약간 남자스러운 면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둘이 현명해요. 맞는 말씀인데 자기가 자기 그 본인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아니 정상적인 자기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여자인데 마음 그걸 원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원할 때 이렇게 안고 싶고 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그렇게 안 받아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봐봐. 여자가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폈다라는 걸 알고서 뭔가 이렇게 다시 뭔가 용서를 해줄지언정 안을 때도 옛날같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과정이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주님도 아내 입장에서 좀만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내분은 정말 성욕을 1로 비교하자면 이분은 3밖에 안 돼. 근데 대준님은 100이야. 근데 이거를 맞춰 가더니 너무 힘드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혼수까지 가져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 아내분을 그쪽으로 100까지 끌어올리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대준님 그 행동에 따라서 다르니까 좀 진짜 믿을 만한 행동 좀 해주시고 너무 나 구속하지 마라고 이렇게 선 긋지만 마세요. 지금 이혼해도 대준님 별로 건질 것도 없고요. 뭐 이혼이 뭐 뭘 건지려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혼했을 때 대준님 더 힘들어. 이 여자 저 여자 안고 편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주예요. 대준님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 아내분한테 잘 하시면서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마냥저냥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주님이 또 어느 면에서는 고지식한 면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대화할 적에 답답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대주님이 어느 정도는 내 아내분한테 생각을 맞출 필요도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 집에 가셔서 아내분이랑 오늘 대화 잘 많이 해보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풀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